초보들이 상승하는 종목을 안정적으로 익절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요번에 제가 이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TSL에. 지금 68% 수익입니다. 나있다. 그죠?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셨을 거예요. 제가 매수했을 때 라이브 방송 키면서 요거 질렀습니다라고 다 알려드렸고, 같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수익 많이 내셨을 거예요. 자, 수익은 낸 건 좋았어. 좋았어. 잘했어. 근데 이제부터가 고수와 하수가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추억 여행을 쫙 떠나보자고. 옛날에 과거에 내가 투자했던 이런 과거로 쫙 떠나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수익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적을 거예요. 나도 수익을 한번 이렇게 쫙 많이 내본 적은 있어요. 왜? 시장에 다 반납했지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다 망각해. 응? 그죠? 다 망각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해? 그리고 나서? 뭘 뭐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그죠?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쭉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좀 줄이세요, 멤버십 분들.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자, 줄일 때 그러면 어떻게 줄여야 되냐 이거예요. 자, 1번. 다 판다. 2번. 절반만 판다. 3번. 모르겠다. 4번. 10%만 판다. 그죠? 그러면 자, 일단 이 퍼센테이지가 중요해요. 자, 플러스 68%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레버러지 상품 투자했을 때 많은 비중, 많은 퍼센테이지일까요? 적은 퍼센트일까요? 그죠? 두 배짜리예요. 두 배짜리. 꽤 많은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건 뭐냐면 50%를 저는 예상했어요. 그러면 절반 이상 팔아야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절반 이상 팔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줄였냐? 거의 90%를 줄였어요, 어제. 20% 가까이 갔을 때. 그럼 저는 왜 이렇게 많이 줄였냐 이거예요. 제가 어제 누구죠? 복돌님하고 몇 분께 저한테 질문을 라방할 때 주셨을 때 한 절반 정도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반 정도. 그러고 나서 또 오른 거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이 줄였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줄이셔야 돼요. 자,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줄이는 것도 다 똑같이 줄이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나는 테슬라를 한 배짜리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정도,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 근데 TSLL도 했어. 그죠? 이게 누구예요? 저의 케이스예요. 저의 케이스. 그러니까 본주도 들고 있으면서 TSLL도 했어요. 근데 TSLL이 68%가 수익이 났어. 그죠? 이런 분들은 비중을 많이 덜어내는 거예요. 저처럼. 그죠? 왜? 테슬라가 설사 추가로 상승을 하더라도 한 배짜리에서 수익이 나겠죠? 그죠? 그리고 저는 또 뭐도 들고 있어요? TSLY도 들고 있어요. TSLY. 그죠? 인컴주도 들고 있어요. 이것도 어제 참 절반 또 50% 팔았어요. 그죠? 이렇게 한 배짜리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많이 줄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 두 번째인데, 내 라방만 보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TSLL만 사신 분들이 있어요. 테슬라를 처음 이걸 두 배로 시작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50% 정도 줄이는 게 맞아요. 그죠? 정확히 50%만 줄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줄이냐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뭐 10% 여긴 어떻게 줄여요? 뭐 유과장님이 이만큼 올라왔을 때 또 얘기해 주나요? 이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후부터 오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줄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50%를 줄였을 때 이제 여기서 50%를 줄였을 때 여기서 금액이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야. 뭐 어떤 분은 100만 원이고 어떤 분은 500만 원일 수도 있겠죠.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루하루 맨날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게 하루하루예요. 그래서 여기 11월 뭐 9일이다. 여기가 11월 10일이다. 12일, 뭐 13일, 뭐 14일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주말은 어차피 안 열리니까 이날 딱 봤더니 계좌에 내 계좌가 1,100만 원이 돼 있어. 그죠? 그러면 얼마냐면 100만 원어치만 덜어놔서 1,000만 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때 다시 1,000만 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음 날 봤더니 이게 빠져서 한 950만 원이 돼 있어. 그럼 어때요? 그냥 두세요. 근데 그 다음 날 봤더니 또 한 1,030만 원이 돼 있어. 그러면 30만원어치만 파세요. 이렇게 해서 끌고 가면서 1,000만 원을 계속 맞추세요. 근데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두세요. 근데 자, 여러분들이, 근데 수익률이 어느 순간 100%가 넘어갔어. 그죠? 여기까지 쭉 끌고 오다 보니까 여기 이제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는 지점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중을 이미 50% 이상 줄여놨죠. 그러면 이 100%가 넘어가는 그쪽 구간에서는 전체 비중의 30%를 또 덜어내세요.
그러면 이제 얼마 남아요? 700만 원이 남게 돼요. 여기서 700만 원이 남게 된다고요. 그죠? 그럼 이 700만 원이 여기는 기준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쭉 또 거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루하루 또 체크를 해요.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시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죠? 11시 반에 파셔도 되고, 다음날 오전 6시, 7시, 8시에 파셔도 돼요. 근데, 여기 봤더니, 이날 봤더니, 이제 750만 원이 됐어. 50만 원이 올라서 그러면, 50만 원만 덜어내. 또 끌 거야. 쭉 끌 거야. 300%가 됐어. 그러면, 절반 매수하세요. 더 많이 매도한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주식이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수익 신호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뭘 준비하냐면, 조정이 왔을 때, 대신에 갔을 때, 두 배짜리잖아요. 두 배짜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저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한 10%? 그죠? 아, 5%에도 한 주씩은 사요. 한 주씩. 근데, 보통 이제 의미 있는 수량, 막 10주, 20주 이렇게 살 때는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본주가 한 5% 정도 빠지는 거죠. 이렇게 빠지면, 그때부터 계좌를 다시 채워요. 내 계좌는 거의 다 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워요. 그리고 나서, 많이 채우고 나서 비중 나오면, 많이 채운 대로 또 여기서부터 수익 실현하고. 근데 적게 채우고 여기서부터 바로 반등 나오면, 또 적게 채운 만큼에서 또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근데 수익이 이때부터는 어때요? 또 60% 막 70%까지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20% 30% 그거부터 덜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미 본주가 있는 분들은 20% 넘어서는 구간부터 그냥 자유롭게 더세요. 50% 덜어도 되고 10%만 덜어도 되고 80%만 덜어도 돼요. 하지만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더세요. 왜? 본주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게 비중 관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본주가 없는 분들은 아까부터 어때요? 쭉 끌고 가기만 했잖아요. 근데 쭉 이렇게 해서 쭉 끌고 가잖아. 떨어질 때 안 파니까 쭉 끌고 갔잖아. 근데 어느 날 여기서 이제 비중이 많이 줄어서 한 2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근데 갑자기 이렇게 풍랑이 났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0% 정도에 담았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마다 담을까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이상이 돼야지만 담기 시작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더 늦게 담아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날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보지 마는 거예요. 여기 있는 200만원 갖고만 또 대응하시는 거예요. 200만원 갖고만. 아셨죠? 이렇게 하면은 온전한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보자. 여러분들이 에이 그럴 것 같으면 여기다가 500만원 넣고 여기서 5천만원 10배 올랐다고 여기서 5천만원 먹는 게 이익이지. 이게 안 된다고요.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1000만원 갖고 시작했는데 여기서 200만원을 들고 끌고 가는 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무조건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1000만원을 갖고 여기까지 끌고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중간에서 빠질 확률이 높을까요? 여기까지 끌고 올 확률이 높을까요? 여기서 빠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버는 돈 끼켜봐야 200, 300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할 매도 운영하는 방법을 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서 500만원에서 한 600만원 정도 이상 수익 나요. 훨씬 더 많이 나요. 이렇게 매도하는 게. 그리고 설사 중간에 확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 1000만원 투자했다가 여기까지 확 떨어지면 겁나 짜증나죠. 여기까지 했을 때 뭐 한 800만원 수익 났다가 갑자기 뭐 한 150만원 수익으로 줄어들어. 그럼 겁나 짜증나요. 아 나 어제까지만 해도 800 수익이었는데 갑자기 150만원이야. 얼마나 짜증나. 그리고 더 떨어질까봐 겁나요. 그럼 이때 파는 거예요. 또 150만원 먹고 홀랑파네. 근데 어때요? 우리 비중 많이 비웠던 사람들은 이미 본계좌가 있는 사람들은 이때부터 막 사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또 앞에서 여기 본계좌 없는 분들 비중 비었던 분들도 어때요? 여기서부터 막 사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운용이에요. 비중관리와 운용이 정말 적절하게 결합된 거예요.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LL 어제 90% 정도 덜어냈어요. 그죠? 20% 정도 찍을 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운용을 하시면 제가 99.99999% 보장하는데 100% 아니에요. 연말에 반드시 계좌가 플러스로 끝난다. 이게 짤짤이 레버러지 짤짤이 계좌든 본 계좌든 상관없이. 특히나 짤짤이 계좌는 무조건 플러스로 끝난다. 이거 짤짤이 운용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짤짤이 계좌는 무조건 플러스로 끝을 냅니다. 이런 운용이 비중이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정말 주식에서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전부다. 설사 여기서 폭락이 와도 덜어냈으니까 여기 뭐야? 뭐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현금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의 큰 잘못이 뭐예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쭉 내려오면 여기 다 처물려 있어. 여기 금액이 막 여긴 1000만원 시작했는데 여기 5천만원에 다 처물려 있다고. 여기가 정말 좋은 바닥인 걸 알겠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에이하고 그러다가 여기 또 내려오면 에이씨 이때 팔 거라고 여기서 이제 판다고. 여기서 꼴랑 100만원 먹고 판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날라와 있다고. 아 씨팔 내가 옛날에 저거 샀었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한다 이 짓을.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특히나 한국 주식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레버리지 상품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초보자들이 상승하는 종목을 안정적으로 익절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본주와 레버리지를 같이 들고 있는 케이스, 두 번째, 레버리지만 들고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유과장이 실제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지난 라방에서 정확히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치를 놓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